안녕하세요. 국민대학교 연세대학교 합격한 이정민입니다. 조금 실감이 안 나고 아직 계속 그림을 더 그려야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버티기, 그리고 두 번째는 멘탈 관리인 것 같아요. 그냥 뭐 실수하더라도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좀 왜 실수했는지 다시 체크를 조금 스스로 했던 게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시험을 볼 때 선생님들께서 옆에서 저희를 관찰하면서 관찰 일지를 작성을 해주셨어요. 근데 그거를 시험 끝나고 보면서 제가 시험을 볼 때 제가 놓친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생각지 못했던 제 태도들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. 공부를 할 때 성적이 제 마음같이 안 나와서 그리고 자꾸 암기한 것도 자꾸 까먹고 이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나중에 입시 끝나고 여행 갈 걸 생각하면서 조금 마음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. 그동안 너무 앉아만 있어가지고 조금 운동을 좀 해보고 싶어요. 네, 많이 봐요. 평소에 스위스형 그림 교실을 제일 많이 봤고요.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는 그 작년 합격생 수기 보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 제가 제 스스로도 좀 확신이 안 들 때가 많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원해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다고 말하고 싶어요. 다 같이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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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